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오늘 정신 하나도 없군요. 이 녀석들 오늘 직접 배송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군데를 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후다닥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o, brother, what's up?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슈타인 앨범 작업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네. 기대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맨니 마이크 내 거. 네. 오케이, 기다려주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엔지니어 소개 한번 해주죠. 홍병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현님 성격 네. 저랑 비슷합니다. 미친 놈이야. Let's go 하자, brother. 네. 어우 씨, 안 열려 있어. 아,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어. 그니까요, 엄청 일찍 왔네요. 자, 들어줘. 네네. 진짜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 찍히고 있어. 네. 짠. 근데 개인적으로 뭐다? 난 블랙 소리를 더 좋아한다. 실버, 골드 다 있지만 네, 블랙이 더 짱이다. 진짜 짱이다. 아무쪼록 우리 자이언티 대표님한테 안부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짜 개빡세게 일하는 우리 홍 엔지니어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원슈타인 앨범 잘 부탁드립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나갈게요. 네. 연락줘요. 빠빠로. 네, 오케이, 맨. 갈게요. 네. 네. 드디어 만난 우리 또라이바 형님. 형님, what's up, brother? What's up, brother? 브이로그죠요. 이 녀석, let's go! 헤드폰 들고 유유자적 차로 가고 있습니다. 형, 고생하셨어요. 논현동에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와우. 짧고 굵게 후다닥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사실 대화를 좀 나누고 했었어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좀 다급해가지고 얼른 회사로 돌아가서 브이로그 끝내도록 하죠. 회사로 잘 돌아왔습니다. 보통 대여가 나가면 당연히 잘 되는지 체크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요즘 좀 대세의 느낌이죠. 이상하게 아티스트들 맨니 마이크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데모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한정판 모델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뭐 소량 있고 되면서 블랙 모델? 블랙 모델이 솔직히 보컬 녹음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원슈타인 앨범 녹음 절반 정도는 아마 이 녀석으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입고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 모델 오늘 가져다 주고 또 앨범의 절반은 또 블랙 모델로 레코딩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슈타인님 그리고 자이언티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매니 마이크 꼭 테스트 많이 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노이만 애들하고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데 매우 매우 좋아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샀겠지? 스탠드를 뭘 써야 될까나. 이게 원슈타인 침이 묻어있겠죠? 오늘은 뭘로 녹음해보지? 심포니 대탑으로 한번 해볼까요? 괜찮은데? 파워도 넣고 자, 매니 카디오이드 한정판이긴 하지만 컬러는 블랙하고 거의 똑같고요. 심포니 기왕하는 거 TLM-102도 아 좋아! 예쁘다! 마이크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다리 길이를 꽤 멀리 해도 잘 지탱하는 걸 볼 수 있죠? 예스! 좋았어. 심대탑 설정을 이번이 TLM-102입니다. 화이트 에디션
인풋게인을 아까 몇이었죠? 45까지 두는 걸로 갈게요. 하나 둘. 자, 48볼트 안 넣지. 48볼트 켜주고 프리는 역시 기본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어우, 아주 잘 들어옵니다. 와우. TRM 102 화이트 에디션. 녹음이 잘 들어오나? 테스트 1, 2, 맨. 아주 좋습니다. 근데 게인값 좀 줄일게요. 왜냐하면 맨리 카디오이드가 다른 마이크보다 수음 레벨이 거의 2배 이상,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맨리 카디오이드 게인 30으로 낮췄고요. 30으로 낮췄는데도 TRM-102보다 좀 더 큰 느낌? 거의 비슷한가요? 35까지 둡시다. 35입니다. 아, 커. 안 돼. 자, 32.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야, 그래도 커. 31.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되겠죠? 맨리 카디오이드가요, 다른 마이크보다 수음 레벨이 거의 3배 커요. 뭐 게인을 거의 못 올린다 싶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처음 데모 하시는 분들, 테스트 해보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진짜 수음 레벨은 미쳤습니다. 얘만큼 제가 크게 잡는 데 못 봤어요. 그리고 노이만 TLM이 레벨이 작은 게 아닙니다. 못 잡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가 보통 평균 수치입니다. 평범한 값이고. 자, 녹음 테스트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리버브 co.kr 로그가 원래 아니었거든요. 네, 뭐 어떻습니까? 즐겁게 해보면 되겠죠. 다이렉트 모니터링 하지 않고 테스트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리버브 키오입니다. 오늘은 제 뒤통수를 아름답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지금 기호 로그에서 갑자기 리버브.co.kr 로그로 옮겨왔습니다. 지금 현재 녹음 중인 마이크는 TRM-102 화이트 에디션 노이만 마이크와 맨리 카디오이드 레퍼런스 한정판입니다. 이 녀석은 근데 사실 뭐 블랙 모델하고 거의 흡사한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생각하시고 블랙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와 골드는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맨리 실버는 고역을 굉장히 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보컬보다는 악기 녹음에 좀 어울린다 생각을 하고, 맨리 골드 마이크는 보컬 쪽에도 쓰긴 하지만 솔직히 실버보다는 고역이 그렇게 치지는 않아요. 굉장히 밸런스 잘 잡힌 깔끔한 소리이긴 한데 맨리 마이크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마이크입니다. 밝기도 하고요. 근데 골드는 여기서 좀 더 밝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믹스 시에 좀 주의를 해가지고 사운드를 잡으면은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어쨌든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블랙을 굉장히 소리를 좋아합니다.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고 레퍼런스급 마이크 중에서는 그나마 가격이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요새 유튜브를 조회수가 늘어나진 않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꾸준하게 봐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에서 지금 심포니 데스크탑 마이크 프리앰프 기본 설정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인값은 맨리 카디오이드 레퍼런스는 30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노이만 TRM-102 화이트 모델 한정판 모델은 지금 40인가? 45로 잡혀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리 제품들은 수음 레벨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타 마이크보다 두세 배 정도 크기 때문에 게인값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소리의 차이를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포니 데스크탑 스피치 레코딩은 아마 저희 리버브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얘 마이크 프리의 기본 성향도 굉장히 익숙한 소리, TRM-102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소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별 마이크 프리앰프와 AD단 테스트를 계속 꾸준히 올릴 겁니다. 그 영상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일단 녹음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좀 차이를 구분 져가지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비교 영상을 찍을 겁니다. AD 테스트와 마이크 프리앰프 테스트까지 할 거고, 기왕이면 노래 테스트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다 비교 가능한 애들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네이버 그 리버브 청음 예약 혹은 리버브 예약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뭐 다양한 마이크들 테스트 가능하니까 많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기호 로그와 리버브.co.kr 로그가 살짝 섞여버렸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따로 나눠서 올려도 좋긴 하겠지만 그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기를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굉장히 코맹맹이에다가 그런 소리인데, 다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음악도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버티셔가지고 건강하게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뜨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역시 공부 파이팅 하셔가지고 성적 잘하고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PEACE! 외쳐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달룸! 아, 근데 마이크 인터페이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좀만 기다려요. 1,000만 원 넘는 컨버터로도 제가 다 떠드릴 거예요. 뒤통수도 예쁘고. 예! Yeah!